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재앙입니다.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모두 잠든 새벽, 건물 3층에서 시작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고시원 화재. 창가에는 건물을 탈출할 때 쓰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이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완강기는 기본적으로 이 이름 자체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입니다. 교관 시범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볼 겁니다. 자, 교관 준비됐습니까? 어디에 있는데요? 나 진짜. 어디서? 너 위에서 난 거 아니야? 아, 저기. 4층.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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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불이야! 아, 성향이 좋다. 불이야! 불이야! 대박, 대박. 불이야. 불이야! 자, 교관 시범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아! 불이야! 자, 지금처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지금. 지금 연기도 나고 불도 나고 대피로가 지금 차단된 상황입니다. 내려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완강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타고 내려와야 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긴장해 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이제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낮은 자세로 빨리 넘어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예. 네. 언니, 장갑을 놔보세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언니, 빨리 와요. 우와, 되게 높아. 어머, 생각보다 높네? 이제부터는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와, 생각보다 높아. 화재 연기가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이나 아니면 급할 때는 이 팔꿈치 이쪽으로 호흡기를 막아주세요. 이게 불에 타서 죽는 것보다 이 호흡기가 화상을 입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화재가 나고 난 탈출할 수가 없어. 그럼 일단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어디? 물. 화장실. 그다음 두 번째 집이나 어디 건물에 보면 이런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건물에 3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완강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벽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그 밑에 보면 완강기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를 열면은 감겨져 있는 그 줄이 릴이에요. 이 릴을 가지고 고리에 먼저 걸고 그 줄을 밖으로 던집니다. 그다음 가슴 벨트를 겨드랑이까지 끝까지 잡아당겨 올리고 다음 조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밖으로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교원이 근데 이게 번지점프처럼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속도 조절이 되는 자동 속도 조절됩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또 뛰어내리는 거면 무서운데 그냥 정말 이렇게 끼고 가만히 있으면 내려와요. 가만히 있으면 내 무게에 따라서 조절돼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보통 어디에 있어요? 집에서? 창문 옆이나 베란다 옆에. 실기실 쪽에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럼 한번 많이 확인해 엄청 봤는데 뭔지를 몰랐어요. 불이 났을 때도 이걸 사용을 할 줄 몰라. 맞아요. 네, 자, 오늘 이 기회에 네.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여섯 명 전원 지금부터 헬멧 착용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 진짜 올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생각, 아, 야. 야,
이거 생각 아 야. 자 만세. 만세. 주장입니다. 맞아 주장이니까 리더란가. 자 전방 보십시오.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네? 소리 아, 아. 5초입니다.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네. 예. 자 이제 준비됐습니까? 아 그리고 교관님 생각보다 가까이 보니까 잘 생겼네요. 웃는다. 교관님. 자. 교관님 웃었다. 솔로 교관님 웃음 어쩌고. 어머. 자 아무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 안 통합니다. 예. 자 교관을 바라보면. 자 이제 교관을 바라볼 겁니다. 네. 자 집중하시죠. 올라섭니다. 두 발열 난감 밖으로 그렇죠. 자 지금 불이 난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탈출을 해야 돼요. 네. 자 중심은 다리를. 접으면서 뒤로 실겠습니다. 자, 로프 두 손으로. 괜찮아요? 자, 갑니다. 돌려줘? 어,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안 풀겠죠? 네. 저 그냥 아무 힘 안 줘도 되죠? 저 다치지 않겠죠? 언제 내릴 거예요? 하나, 둘, 셋요. 믿어도 돼요? 저거라! 어 생각보다 괜찮아. 어 어떻게? 자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잠깐 한번 딱 올라가 보는 것까지만. 김지현 선수 소명했습니다. 금메달. 네, 저 밝은 모습 지금 여자 사브르 금메달 김지현 선수의 모든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교관이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중심을 뒤로 실으셔야 됩니다. 자, 뒤로 누우십시오. 자, 뒤로 누우십시오. 자, 중심을 뒤로 내립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예, 네. 예. 꽉, 진짜 꽉. 네, 지금만 이렇습니다. 막상 뛰어내리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 거짓말 같아. 나는 살아있다. 아, 씨, 미쳤다, 진짜. 진짜 미치겠네. 와, 씨. 와, 씨. 진짜 미치겠네. 와, 씨.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아, 씨. 와! 네, 맞습니다. 줄에 의지를 하고 이제 중심을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나는 살아있다 외치면 제가 줄을 놔드릴 겁니다. 자. 아, 멋있다, 언니. 아, 멋있다, 언니.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와!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안전한 장치라고 믿기에는 안간기가 조금 저한테는 좀 불안했었고 정말 이렇게 끼고 가만히 있으면 내려와요. 내 무게에 따라서 조절돼서 내 무게에 따라서 조절돼서 하는 거니까 내 무게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나 진짜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네. 체중에 비례해서 확 내려갑니까? 웃을 일이 아니니까. 저 진지하다니까. 근데 난간에 제가 매달렸을 때 교관님이 못 잡으면 어떡해요? 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보여드립니까?
아닙니다. 안심할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해서. 전 약간 좀 체격이 있다 보니까 몸무게를 교관님이 이겨낼 수 있을까? 교관님은 당연히 이걸 붙잡고 있는다라는 그게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안하고. 아! 자, 뒤로 보면 안 돼. 뒤로 보면 안 돼. 민경아, 뒤로 보면 안 돼. 자, 줄 잡으십시오. 선생님. 엄마. 잠깐만. 주심 뒤로 보냅니다. 갑니다. 가비야. 네. 언니 가자. 천천히. 나도 살아있다. 나도 살아있다. 자, 오른손 잡으시고요. 자, 왼손. 왼쪽 난간.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야, 모든 걸 다. 자, 좋습니다. 좀만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와, 씨, 벌써. 자. 와! 되게 찰나의 순간인데 되게 길게 느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두렵고 무서운 것. 자, 제가 불이야 크게 외치면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놔드릴 겁니다. 자, 교관 신호 보냅니다. 결국엔 나만 용기 내며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불이야! 나는 살아있다! 40초 와! 나는 살아있다! 40초 와!